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코킹입니다. 코킹. 코킹의 동작이라고 하면은요, 클럽 헤드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이 바로 이 코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진짜 코킹이 중요해, 이게. 스윙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코킹이 없는 스윙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뻣뻣하고 그리고 공도 잘잘안 뜨네요. 안 뜨죠? 네. 그렇죠? 거리가 백스윙도 나갈 너무 수가 없어요. 작아요. 네. 네? 백스윙도 너무 작아요. 진짜 크게 한 거예요. 아, 네. 최선을 다하신 최선을 건가요? 다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코킹을 해서 한번 쳐볼게요. 오, 확실히 탄도가 좀 네,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는 지금처럼 느낌도 좋아요. 네. 클럽에 코킹을 해서 공을 치게 되면은요, 탄도도 나오고 거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칠 때, 그러니까 공에 힘을 줄때 우리가 클럽 헤드를 장전을 한다. 힘을 주기 위해 장전을 하는 이 동작을 바로 코킹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코킹을 좀 빨리 하시는 편이세요? 늦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아, 그냥 가는 대로 놔두거든요. 저게 제일 좋은 건데 네, 정답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얼리 코킹이다, 레이트 코킹이다, 코킹을 언제 해야 되느냐, 아, 어떻게 해야 그건 되느냐.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 그렇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근데 저는요, 오늘 백스윙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그렇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백스윙 때 코킹 꼭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코킹을 안 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네, 코킹을 오히려 하지 않고 다운스윙 때 다운콕을 만들어서 공을 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왜 다운코킹이 필요한지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자,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백스윙을 했을 때 코킹을 하게 되면은 손목을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이 많이 사용을 써요. 해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손목이 사용이 되면서 코킹이 되면 일단 클럽 헤드가요, 움직여요. 그러면 페이스가 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닫힐 수도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의 움직임이 많고, 그리고 백스윙에 들때 내가 클럽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한다든지 또는 뒤로 당겨지는 동작을 하게 되면서 클럽과 내 몸의 간격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백스윙에 들었을 때 공간 여유가 있고요. 다운스윙 때 오히려 줄어드는 스윙을 해줘야 공을 강하게 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은요, 백스윙 때 어떻게 되죠? 클럽을 들어올리거나 클럽을 당겨지면 이 클럽 헤드가 어디로 가죠? 내 뒤로, 몸쪽으로, 맞아요. 네. 뒤로 또는 내 몸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위로 가도 옆으로 가도 이쪽 방향, 즉 왼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간이 어떻게 되죠? 좁아져요. 좁아져요. 그러면 사실은요, 이 좁아진 상태에서 더 좁아져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는 못 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은 반대 방향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붙어서 들어오게 되면 공간이 없으면 어떤 힘을 쓸까요? 반대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캐스팅, 어쨌든 힘을 더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스윙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넓고 좁은 스윙. 굿샷. 아, 뒤에 있구나. 좁고 넓은 스윙이에요. 이런 스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코킹을 백스윙 때는 웬만하면 하지 않고 다운 코킹을 만들어서 공을 멀리 칠수 있는, 그리고 또 일관된 스윙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될수 있는지 제가 백스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실은요,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신경 안 써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고치적 그렇게 원점을 찾지 않는.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테고,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에이 모르겠다 신경 안 쓰는 게 낫네 이게 갈수록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백스윙을 많이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제 스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헤드만 조금 저 뒤로 길게만 그것만 신경 쓰고 넘어가는 것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정말 오늘 회원님들 레슨을 다 이미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해드릴 게 없네요. 네, 아무튼 자 그럼 백스윙 때부터 백스윙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립을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이제 코킹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코킹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 손목에 힘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손목이 이렇게 뻗어져 있죠. 자, 제 손목과 그립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뻗어져 있어요. 왜? 백스윙 때 코킹을 안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서 뻗어지게 되면은요, 일단 클럽 헤드가 너무 처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뻗어서 백스윙을 하고 코킹을 하게 되면 클럽 헤드가 장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립을 점검을 해서 뻗더라도 클럽을 내가 이렇게 받치고 있다 또는 들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립을 먼저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새끼손가락과 손바닥으로 감싼 상태에서 눌러주게 되면은 클럽 헤드가 살짝 들어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고 자 지금 요 손목이 어떻게 됐죠? 각이 생겼어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각이 생겨야 돼요. 이런 각이 나온 그립을 해주셔야지만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이런 각이 나와야지만 백스윙 때 코킹을 하지 않더라도 클럽이 어떻게 됐죠? 위로 올라가 있네요. 맞아요. 손보다는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백스윙이 돼야지만 그래도 다운스윙을 했을 때 다운 코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을 잡았을 땐 절대 일직선상으로 뻗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클럽을 받쳐줘서 손목의 각도가 나오는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 보통은 코킹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팔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쭉 뻗는 거죠. 그냥 팔로만 쭉 뻗는 느낌으로 코킹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몸의 회전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손목의 움직임은 없지만 몸은 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스윙은 손은 움직이지 않지만 몸통이 전체적으로 다 돌면서 쭉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쭉 와야 돼요. 이렇게 백스윙이 만들어져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다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의 움직임이 많게 되면 클럽 헤드가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또 몸이 들리거나 당겨지면 안 되고 그냥 쭉 회전을 해서 몸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회전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목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몸통의 움직임으로 쭉 보내주게 되면 굉장히 넓고 낮고 길게 백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이 코킹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백스윙을 그냥 계속 쭉 한 번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아마추어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빼라가면 이 상체가 같이 따라가요. 그렇죠. 이렇게 밀리면서 네,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네. 준비했습니다. 아, 네. 자, 제가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여기 매트 보시면은요 요 매트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의 라인이 있고 공보다 매트 끝부분에 내 공의 라인보다 공 하나 정도 뒤에다 놓으세요. 뒤에다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드는데 이 공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치지는 않고 친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이 어디로 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몸통은 돌지만 손목이 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을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쳐내는 거예요. 자,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통이 돌아서 클럽이 공을 칠 건데 공을 안쪽으로 치게 되면 공은 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또 바깥쪽으로 쳐내면 바깥쪽으로 가겠죠. 그게 아니라 일직 선상으로 쳐낸다라는 느낌으로 쭉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보통 팔로만 이루어져서 그래요.
또는 몸통이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팔로 내가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몸통이 회전 돌아서 자 열려주면서 클럽이 이 공을 일직선상으로 친다라는 느낌이 나게 되면 내 몸 앞에 팔이 이렇게 딱 놓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코킹을 하지 않아도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와 있고 제 몸 보세요. 자 클럽은 여기 있지만 제 몸은 어떻게 됐죠? 굉장히 회전을 많이 네. 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쭉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운스윙이에요. 그러면 이제 백스윙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공간을 확보했고 클럽을 잘 갖다 놨어요. 그러면 다운스윙 때 다운 코킹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스윙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교수님이 맞춰보세요. 네, 제가요? 네. 자, 1번입니다. 이게 1번이고요. 자, 또 쳐볼게요. 이건 2번이에요. 저는 1번으로 보였습니다. 1번? 네. 틀렸습니다. 1번은 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1번 스윙은요 쭉 들어서 손목으로 다운 코킹을 네. 만들어서 아. 스윙을 한 거고요. 네, 네. 아 그 이야기 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가 포인트였던 거죠. 아. 1번은 손목, 두 번째는 몸으로 다운 코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네. 코킹을 몸으로 한다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운 코킹이라고 하면 클럽을 들어서 다운 스윙 때 만들어내는 이 다운 콕을 손목으로 인위적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1번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스윙으로 봤을 때. 근데 자 들어서 이렇게 손목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와 내가 들어서 몸이 움직여서 다운 콕이 만들어지는 거는 만들어지는 스윙은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럽이 와야 되는데 내가 다운 스윙을 하려고 다운 콕을 손으로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다운 스윙을 했을 때 내 몸이 움직여지고 클럽이 쫓아와서 이렇게 만들어지셔야 돼요. 몸에 의해서 다운 코킹이 만들어지면서 스윙을 해야지만 훨씬 더 클럽 헤드가 잘 던져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레깅이라고 하죠. 네. 그죠? 이거 뒤에다 놔두고 몸이 먼저 가서 자동적으로 손목이 이렇게 딱 코킹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맞아요. 네. 그 포인트가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그 동작을 이제 레깅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레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레깅이라고 하면 클럽을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내 몸에 의해서 가파르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레깅의 동작이 어디로 내려갈까요? 어느 부분으로 힘이 써질까요? 밑으로 써지게 되죠. 맞아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아니요, 끌고 내려오는 저는 거예요. 앞으로 써야 된다는 네. 그거 정답이죠.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게 되나요? 밑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네. 하시냐면요. 들어서 레깅을 이렇게 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뭔가가 내려라 그렇죠. 이런 맞아요. 네, 레슨 그립, 있죠. 그립 끝이 공 바닥을 네. 이렇게 뭐 친다는 저는 느낌. 앞으로 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잘 치시는 거예요. 아. 네. 이미 다 갖추셨네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내려라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쪽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리다 보면 굉장히 네, 가파라지면서 내려와지기 때문에 사실은요 찍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아연이 빵 맞게 되면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틸리티 우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나기가 힘들어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찍어쳐서는 거리가 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실 앞쪽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사실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이 아니라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몸통을 돌면서 옆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에 들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자, 제 왼손을 좀 잘 잡아주세요. 왼손이 굴곡이 생겼죠. 그러면 백스윙에 들었을 때 몸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갈 거예요. 전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다운 스윙 때 어떻게 움직이냐, 하체가 움직였을 때 밑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오히려 열려요. 이렇게 되면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요.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오히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반대네요. 쭉 가서 이렇게 몸이 움직여지면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죠. 그러면 들었을 때 오히려 내려서 손등이 하늘을 밟는 느낌이 아니라 들어서 몸통이 움직이면서 손등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왼손등이 바닥. 그렇죠. 바닥? 공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다운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옆으로 잘 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 내가 들어서 다운콕킥이 되면 밑으로 내리면 이런 느낌이라면 옆으로 왼손등으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스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잠시만요. 제가 수건을 들고 왔어요. 그 리듬을 어떻게 만들면 제일 좋냐면요, 이렇게 긴 타올로 앞부분을 좀 묶어서 무게감을 갖고요, 다음에 백스윙에 들어서 자 대부분 등에 닿고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닿기 전에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게 다운코킹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다운코킹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하면 좋으신데 그 다운스윙의 다운코킹 코킹의 포인트는 왼손등이에요.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다음 코킹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도 그 연습을 해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도 많이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왼쪽 손등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저는 미리 틀려고 그랬구나. 그렇죠. 아~ 미리 틀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이 끌려오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헤드가 축 튀어나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딱 돌려버리면 헤드가 많이 덮어지겠네요. 그렇죠. 저도 백스윙에서 저는 이제 다운스윙에서 딱 이렇게 틀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몸에 의해서 끌려오면서 이렇게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 타이밍과 교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내려온 타이밍과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아, 쉽진 않죠. 네, 절대 그래서 쉽진 않죠.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건으로 여기서 각이 도달하기 전에 탁 틀어보고 움직여서 탁 틀어보고 이런 느낌을 갖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이렇게.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공을 치는 거는 연습 스윙을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좀 고쳐지실 수 있고, 자 마지막 이제 임팩트에서 팔로우로 가보면 여기는 단순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운 콕을 만들어 놨어도요 어떻게 하냐면 공을 어떻게 하죠? 끌고 와서 이렇게 탁 치려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 스윙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백스윙을 들고 다운 콕을 만들어 나서는 몸통이 회전을 해서 스윙이 끊기지 않고 피니시까지 그냥 한 번에 무조건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로 임팩트에 힘을 주지 마세요. 자, 갔다가 와서 공을 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몸통이 돌면서 다운콕이 되면서 한 번에 스윙이 될 수 있게끔 자꾸 강하게 휘둘러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다운콕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윙이 끊기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이 끊기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들어서 쭉
아. 이어서 쭉 이렇게 한 번에 잡고 피니쉬까지 갈 수 있게끔 스윙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임팩트와 팔로우에서 끊기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백스윙 때 일관된 백스윙을 만들 때 너무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손목 움직이시지 않고 그대로 쭉 갔다가 오히려 몸통이 움직이면서 다운콕을 만들고 그 다운콕을 이용을 해서 목표 방향으로 축 풀어주는 느낌이 나면 이렇게 훨씬 더 강한 스피드로 공을 멀리 힘 전달이 되는 스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원포인트는 다운코킹 찍지 말고 왼손등으로 회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다운콕을 만들어서 찍어내리는 게 아니라 다운코킹이 몸으로 되면서 왼손등으로 쭉 한 번에 회전하는 스윙을 만드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좋은 스윙을 그리고 또 쉬운 스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찍지 말고 회전해서 네. 한 번에 넘어가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힘이 조절이 안 돼서 종종 피니쉬 때 중심을 못 잡아요. 이건 어떡하나요? 아, 그거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헤드가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운코킹이 돼서 몸이 써지면서 헤드가 쭉 이렇게 나가주면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는데 다운코킹을 해서 던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팔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팔이 던져지면서 몸이 앞으로 나간다든지 뭐 아니면 뒤통수를 이렇게 탕 친다든지 네. 그죠? 이런 동작들이 나와요. 웃고 있죠? 본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힘의 원리가 이쪽에서 빵 써지고 싹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힘이 나오게 되면 이 앞쪽에서 힘이 써지니까 자연스럽게 확 헤드의 무게대로 넘어오면서 뒤통수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건 진짜 제 얘기지만 예전에 라운드를 나가는데 피니쉬만 하면 틱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봤더니 우리 왜 모자 뒤에 보면 이렇게 그 쪼여진 네, 거 네, 있잖아요. 네. 거기 계속 닿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냥 그만큼 이렇게 갖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헤드를 더 뒤에서 헤드 쪽을 자꾸 던져주는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훨씬 더 이쁜 피니쉬를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네. 궁금한 점 없으셨나요? 아, 제가 하고 있는 연습이 저는 레슨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하고 네. 있는 게 여기서 맞구나 이렇게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백스윙 말씀하시는 것도 백스윙 고쳐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뭐 집에만 가면 거울 보고 백스윙 연습하고 막 그랬는데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가자. 그리고 이거 나가는 것만 좀 신경 한 번만 쓰고 네네네. 넘어가는 것은 신경 안 쓰자.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서 그렇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보통 백스윙보다는 클럽 헤드를 어떻게 목표 방향으로 좀 더 강하게 던지냐의 포인트를 훨씬 더 두는 게 좋은 스윙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번에 딱 정립이 돼서 더 자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내 연습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자신감 가지셔도 네. 됩니다. 이거 한번 또 네.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아까 이현 프로가 이제 스윙하는 네. 걸 좀 봤는데 이 다운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손목을 꺾었을 때는 확실히 위에서 뭔가 출렁이는 맞아요. 느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찍어 치려는 게 강한 것 같고 또 이제 몸의 회전에 의해서 다운콕이 됐을 때는 되게 견고하고 깔끔한 스윙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스윙이 위에서 출렁출렁 있는 스윙인지 아니면 견고하게 딱 잡혀서 한 번에 넘어가는 스윙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친구가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